여름철이면 매번 먹는 오이하고 미역냉국이에요. 근데 오늘은 여기다 머이하고 자색양파를 같이 넣어서 영양을 더 업그레이드 시켰어요. 그래서 새콤달콤하면서 시원한 냉장고에 이렇게 한 냄비 사기 그릇에 사기 냄비에다 이제 한 냄비 해서 놓고 국자로 입맛 없을 때는 이렇게 오이냉국 미역 오이냉국을 이렇게 한 대 좀 먹고 나면 기운이 펄펄 나죠. 뭐 미역의 미네랄이라든지 오이의 비타민 C, 또 이 양파 자색 양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양소가 많죠. 자색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. 또 그리고 이 머이는 그 몸에 염증이 있을 때 머이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 이런 것들 다 치유하거든요. 그래서 멸균 작용을 해요. 세균을 죽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염증을 없애고 또 체질 개선을 해요. 그래서 건강식으로 아주 최고죠. 머이가 체질 개선도 하고 아주 맛이 좋은 그런 음식이에요. 새콤달콤하고 여름철에 건강을 지키는 데 최고의 해고죠. 여기다가 이제 식초하고 소금 약간 넣고 설탕 약간 넣고 단걸 가미했어요. 너무 설탕 너무 칼로리가 높아져서 비만 오니까 맛 좋은 우리 식구는 그 오이 미역 냉국 떨어지면 바로 또 열무김치 하듯이 해서 냉장고에 넣어둬야 돼요. 자주 이걸 접시에다가 공기에다가 덜어서 먹기 때문에 여름철 땀 많이 흘리고 밭에서 돌아올 때는 이것만큼 좋은 음식이 없죠. 또 맛도 너무 좋아요.